최근 안보 동향을 살펴 정세를 전망합니다.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다지는 시간, 디펜스 프라임 조수빈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과연 보복 대응할지가 관건인데요. 5차 중동 전쟁으로 확전할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 첫 번째 프라임 이슈는 전환점 낮은 그림자 전쟁입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13일 밤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습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란이 공격한 지 이틀째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할 텐데요. 자, 당시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지난 4월 13일부터 14일에 이틀에 걸쳐서 이란이 공격을 한 건데요. 네. 작전명이 진실의 방이 아니고 진실의 약속. 네, 참 뭐 마음 먹고 하겠다, 약속된 작전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학자들은 대련 약속 대련이다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네. 상당히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확인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때 이제 투입된 무기 체계가 제가 샤헤드 136이라고 장거리 자폭 드론 얘기 많이 했잖아요. 거기다 제트 엔진을 다른 게 샤헤드 238이에요. 예. 이게 이제 185대 정도가 출격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것들이 몇십 대 단위로 해서 대파식으로 이렇게 지나가요. 그 다음에 그 이어서 순항미사일은 36발, 그 다음에 이제 탄도미사일은 110발 정도가 이어서 갔다고 네, 하는데 네, 네. 어떻게 이걸 운용했냐면 우선 대파식으로 샤이드 가오리형 이제 군집 형태의 어떤 장거리 드론이 가잖아요. 가가지고 이게 물량공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걸 대공방을 잘 할 수 없도록 해서 떼거지로 보낸 거죠. 그래서 예. 첫 번째 제파 같은 경우는 들어가게 되면은 이스라엘군의 대공방어 시스템이 노출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노출시키고 두 번째는 그것을 타격하고 세 번째는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주요 지점까지 진입을 하고 그 이어서 이 상황과 동시에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의 속도를 맞춰서 보낸 거죠. 네. 그때 이것뿐만 아니에요. 지상에서도 이제 나오는 걸 보니까 헤즈볼라가 이제 레바논에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가자지구 안에는 하마스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같이 준동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또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어떤 외신을 보게 되면 그 시간에 맞춰서 사이버 전도 같이 감행을 했다. 상황은 상당히 심각했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에 뭐 전쟁이 국지전이 많았습니다만은 국가 대 국가의 관점에서 시각적으로 가장 좀 맹렬한 전쟁이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일단 이스라엘은 우리 이란 공격 대부분 막아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점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약속 대련이다. 네.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99%를 막아냈으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수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약속 대련이라는 그런 얘기가 처음부터 나오긴 했는데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저는 그거예요. 아이언맨 2 보면 거기에 이제 이반 반코라고 미키 루크가 연기하는 악역 빌런이 하나 나와요. 네. 나와서 아이언맨에 필적하는 아크 리액터를 장착한 위 플래시 슈트를 입고 나와서 아이언맨하고 막 싸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아이언맨이 이겼어요. 아이언맨이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내가 이겼기 때문이야. 너는 졌어 라고 얘기하니까 그 이반 반코 이 빌런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만약에 신에게 피를 흘리게 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그 피를 보고 상어들이 몰려들겠지. 그러면 나는 여기 앉아서 네가 소모되는 것을 보면 돼. 너무 몰입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상황이 굉장히 들어맞아요. 이 아이언돔으로 물리적 공격을 몇 퍼센트 막아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영화에서 이반 반코가 말했던 것처럼 이슬람의 각종 무력 집단이 지금 이스라엘 본토가 이란으로부터 공격당하는 걸 봤잖아요. 네. 이제 몰려들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란이
테헤란 타임즈라는 현지 매체를 보면 네. 깔끔한 승리를 했다고 자평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성공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일단 공격을 했다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깔끔하다. 99%가 격추당했지만 뭐라고 그러냐면 봐라, 첫 번째 미사일과 드론들은 이스라엘 도달하기 전에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팔레스타인 상공을 지나갔다. 이거 우리가 의도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 떨어진 1%의 성공이 어디를 갔나 봐라.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그리고 네바팀 공군 기지에 떨어졌다. 이게 뭐냐면 정확히 다마스쿠스 영사관에 F-35 날렸던 그 비행장이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민간시설 하나도 안 건드렸고 UN 국제법 하나도 위반 안 했다. 우리는 받은 만큼 민간 피해 없이 보복했다. 마지막으로 드론과 추진체가 전부 이란 국내 생산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그 생선 회를 뜰 때 있잖아요. 그걸 진짜 우리가 남김없이 아주 깨끗하게 도려냈다라는 말로 저는 들려요. 그렇죠. 예. 필요한 곳만 아주 우리가 기술적으로 했다 우리는. 그렇죠. 예. 이란 얘기만 들어보면 사실 균형이 안 맞아요. 정치인 간츠, 이 사람이 이제 총참모장 출신의 국방장관 출신이니까 이스라엘의 국방을 대표하는 목소리예요. 우리 참는 거다. 정확한 방식과 적절한 때에 the price,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 참고 있다, 이스라엘은.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국가안보의 지렛대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한 목소리가 나오진 않고 있어요. 무슨 소리가 나왔냐면 우파 정치인이 공허한 서구적 슬로건을 남발하지 마라. 중동에서 억제를 달성하려면 보스 머스트 고 너츠, 좀 미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란은 지금 성공한 거예요. 정치권의 목소리, 국민들의 여론을 지금 분열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이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그 공격이 굉장히 눈여겨봐야 되는 게 그동안 이란은 다른 세력을 내세우는 뭐 그림자 형태의 전쟁을 치렀었는데 이번에 직접 나섰어요. 이게 이제 그 전 지구적인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네.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가자지구에서도 지금 이제 뭐 약하지만 예전보다는 이제 분쟁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해 입구에서도 후티 반군들이 준동을 하고 있고 그냥 보이진 않지만은 대만을 두고 또 여기에서 첨예하게 또 미국과 중국이 이제 대립을 하고 있고 한반도에서도 이제 남북 그다음에 이걸 지원하는 이제 미국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의 세력이 지금 상당히 많은 곳에 분산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외신에서 일부 나오고 있지만은 철저하게 좀 계산을 좀 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11월 달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이 지금 현재 3일 초과의 어떤 현 정부가 초회되어 있거든요. 전력이 분산되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이제 미국이 좀 힘든 상황이고 전력을 추가적으로 더 분산시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중동의 맹주이다는 것을 한번 입지를 한번 세우는 네. 방식으로 해서 올라가는 건데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으면서 가장 웃을 사람이 누굴 것이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푸틴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푸틴이 지금 5선에 성공하고 나서 지금 승기를 잡고 이제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미국이 더 곤욕스러워지게 되면 여기서 전략적 지렛대를 가지는 측은 러시아가 되니까 그런 측에서 저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권위주의 국가의 가치 사슬이 예. 한 번 더 작동하지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저희가 이해를 더 잘할 것 같아요. 이란과 이스라엘 전 언제부터 적대적인 관계였나 이걸 좀 이렇게 좀 짧게 아주 긴 역사지만. 네. 양국 관계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그 여기에는 역사적, 이념적, 종교적 요인이 결부되어 있다는 건 우리가 모두 알잖아요. 네. 근데 이란과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적개심이 남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도 중국이 대만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전쟁이거든요, 이것은. 어느 한 측도 절대로 물러날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대신해서 이민족을 정벌하고 신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지상 위에 왕국의 지경을 넓혀나간다고 이 전쟁을 정의하고 있거든요. 양측 다. 이슬람교나 유대교나 모두 땅끝까지 신의 메시지를 전파하지 않으면 이 지상에 천국이 도래하지 않고 그러면 자기들 민족의 소명이 없다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자기들 편이 없어도 끝까지 갈 것이고 분리해도 끝까지 갈 것이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치명적이고 걱정이 되는 전쟁이고 지금 또 걱정이 되는 것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둘 다 핵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점이 우리가 굉장히 우려스러워하는 부분인데 이란으로서 구체적으로 물러날 수 없는 것은 여기에 이란인들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다 걸려 있어요. 첫 번째는 아리아인으로서의 전통과 자의식이 여기 걸려 있고 두 번째는 이슬람권 종주국으로서의 자존감이 여기에 걸려 있어요. 세 번째는
순위파와 차별되는 시아파로서의 정체성이 걸려있어요. 이슬람 정통파는 아니거든요. 아랍 국가들하고 민족이 달라요. 근데 종주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여기에 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떠냐? 이스라엘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어요. 와이넷이라는 히브리어로 된 이스라엘 포털 사이트 가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비비 너 왜 그러냐? 비비는 미국 스파이다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부끄럽다. 네. 배신자 비비다. 정신을 잃었다. 우리가 정글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라. 당하기 전에 쳐라. 비비야 꼬리를 흔들지 마라. 원자탄을 써라. 납치자 송환 안 하고 뭐하냐. 이 비비가 네타냐후의 애칭입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다른 것 떠나서 지금 정치적으로 이래버리면 이스라엘도 뭔가 몽둥이를 들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실제로 재보복할 거냐 거의 관심이 쏠리는데 고통스러운 보복의 무게를 싣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작전명이 참 좋죠. 네. 예. 참 어떻게 작전명이 진실의 약속에 대항하는 것이 이제 고통스러운 보복인데 보복. 네. 역사적으로 볼 때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이 물러난 적이 없어요. 선제타격도 하고 보복도 했기 때문에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할 건데 그 수단과 방법, 시간과 장소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량 공세로 공격을 했잖아요. 지금 이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이틀 동안 쓴 비용이 많게는 뭐 2조, 뭐 적게는 1조 6천억 정도가 돼요. 아, 이틀 만에 이 정도 썼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어떤 전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현재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자지구를 지금 현재에서 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전비적인 문제가 또 있고 또 재밌는 건 아니죠. 그 이란에서 이제 공격을 한 루트가 1,500km 정도 돼요. 이스라엘까지. 그러면 그 안에서 뭐가 있었냐면 미군, 영국군, 프랑스군, 요르단군이 다 가세를 해서 중간중간에 감지도 해주고 요격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고 이제 외신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보복을 그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국제사회가 지금에 있는 전쟁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에서 보복을 하게 되면 다시 또 보복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전면적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행동을 했던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얼마나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지금 바로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것들 듣고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전비적인 측면 그다음에 국제사회가 전쟁을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겠다는 그 의지 이런 것들을 작전 실시간 지금 표명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성 보복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은 이제 큰 어떤 전면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일어나지 않겠지만은 반드시 할 거다. 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네. 이렇게 평가할 그러니까 수 있죠. 이걸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이제 안에서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뭐 분열이 있다는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미국의 역할이 네. 중요하잖아요. 이스라엘은.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에게 전화를 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나오진 않았는데 그 주변에서 이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You gotta win. Take a win. 이미 이겼다. 예. 승리를 챙겨라. 이스라엘은 다마스쿠스에 있는 영사관 혹은 이제 군사시설이라고 주장하는 그곳을 공격을 당해서 장군을 포함한 장교가 7명이 죽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지금 파편을 맞아서 이제 한 소녀가 병상에서 실음하고 있는 것 외에 큰 인명피해는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겼다.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너의 편을 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승리를 챙기라고 하고 굉장히 말리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고통스러운 보복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네. 300발 쐈으니까 우리도 그에 해당하는 뭔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진실의 약속? 진실? 진실은 고통스러운 거야. 고통을 보여주겠어. 지금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를 할 줄 몰랐는데 이게 출발점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었잖아요. 네네. 그 당시에도 이제 가자지구의 상황이 굉장히 처참하다는 점들이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어느새 조금 관심 밖으로 벗어난 느낌도 있습니다.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다음에는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이제 이 상황이 되게 중요한데 작년도 12월에 어떻게 됐냐면 제가 저번에 한번 다뤘지만은 가자지구를 2등분한 상태에서 북부 지역에 대한 1단계 작전을 끝내놓은 상태에서 남부 지역에 대한 2단계 작전이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 올해 1월 달에 어떻게 했냐면은 거의 승리에 가까운 듯한 얘기를 하면서 기계화 부대가 아니라 이제 공수부대 같은 경보병을 들여보낸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미 다 승리가 됐고 상황 관리에 들어가겠다라는 어떤 거거든요. 네. 반대로 말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란 같은 경우에는 그림자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어떤 끈앞을 그다음에 대리전을 수행하고 있는 헤즈볼라라든가 하마스가 있는데 하마스가 지금 너무 강력한 이스라엘의 어떤 공격에 의해서 지리멸렬되게 되면 미래를 다시 도모할 수가 없는 네.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한번 해주면서 걔네 숨통을 틔우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지상군이 작전을 지금 정지한 상태거든요.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때문에 이 현재 가자지구는 지금 결국에는 계속해서 지하에 들어가서 전투를 계속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이번 사태 때문에 이스라엘군의 어떤 전면적인 작전이나 전투가 지금 중지된 상태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정부도 긴급 점검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세요? 외교적인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죠. 함께 위기를 헤쳐나가자, 또 우리가 공조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우리가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지 말고 네. 우리도 이스라엘이나 이런 국가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들의 피해를 우리가 보전해 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는지 네. 적극적으로 외교 채널, 군사 채널을 돌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대비 태세 측면에서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장거리 자폭 드론과 첨단 미사일을 섞어서 배합 전술을 사용했잖아요.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북한의 입장에서도 이거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보복 작전을 이제 연기하거나 아니면 좀 주춤하고 있는 어떤 뉘앙스가 나타나는데 북한이 보고 있다는 거죠. 아, 이런 전체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도발했을 경우에는 미국이 움직이지 못한다. 네. 그런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바닷길도 막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동유럽 쪽에 있는 하늘길이 다 막혀 있거든요.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뭐 미사일이나 자폭도 왔다 갔다 하니까 당분간 위험지지 되니까 못 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하늘길이 또 한 지역이 막혀 있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같은 수출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안보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좀 살펴야 될 명분 필요가 있을 때문이 아니더라도 실리 때문이라도 전략적으로 네. 우리가 좀 이거 참여할 필요가 있다. 어떤 식으로든. 네. 자, 중동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큰 변곡점을 맞고 있는데요. 자, 저희 지금 녹화일이 4월 16일입니다. 이날을 기준으로 이란 이스라엘 사태를 살펴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상황을 지켜보면서 들어오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펜스 프라임 다음 이슈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동맹관계를 대폭 끌어올리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자, 일본이 그동안 방패 역할을 해왔었는데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프라임 이슈는 미일 동맹 업그레이드입니다. 네, 4월 세계 안보지형의 새로운 이슈가 발생했죠. 이른바 벚꽃 동맹. 지난 10일 미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나왔던 말인데요. 일본을 상징하는 뭐 그런 꽃이기도 한데 이 단어를 쓴 이유부터 좀 짚어본다면 어떨까요? 그럼 우리가 왜 그것을 벚꽃 동맹이라고 부르고 미일이 그걸 왜 좋아하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벚꽃 동맹이라는 표현의 역사성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1885년에 일본을 여행한 여성 작가 엘리자 시드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벚꽃을 가지고 워싱턴에 한번 심어보자 이것이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1906년에 농림부의 이 페어차일드 박사라는 이분이 수변 조경을 위해서 벚꽃을 한 200그루를 수입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심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보고 이 시드모 작가가 영부인에게 그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태프트 대통령의 영부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태프트 대통령의 영부인이 일본 측에 요청을 민간 경로를 통해서 요청을 해서 1909년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1910년에 이천주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천주를 가져와가지고 심으려고 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냐면 해충하고 오염된 나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 싹 다 불태워요, 이천주를.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게 그 당시에 도쿄 시장인데 다시 삼천주를 보내줍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방금 드린 이 얘기에 미국의 여성, 과학, 교육, 도시, 영부인, 민간협력, 무역과 항행의 역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벚꽃 동맹이 역사성이 있는 표현이고 미일 관계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양국의 모든 분야의 협력과 그 오랜 세월의
시행착오가 들어있기 때문에 벚꽃 동맹 이거 만만한 거 아니다. 아, 저도 그렇게 벚꽃 하나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는데 자,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이제 국방 안보뿐만이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이 지휘 및 통제 구조를 현대화하고 군의 상호 운영성과 계획성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과연 굉장히 중요한 진전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그 주위 미군 그동안 뭐 잘 해오지 않았습니까? 구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이거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건이요? 네, 사건이에요. 사건. 이거는 군사 혁신의 끝판왕이 이제 상부 지휘 구조가 바뀌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겁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가장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우리 한미연합사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저희가 한미연합방위체제라고 합니다. 연합방위체제를 가장 부러워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일 미군이 원래 5만 4천 명 정도가 있어요. 있는데 주일 미군 사령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어떤 작전지휘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은 일본의 유사시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일본 자위대는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있는 사령관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가 6,200km고요. 시차가 19시간이에요. 실시간 그게 협조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일본과 미국의 이번에 어떤 그 군사협력 핵심은 뭐냐면 주일 미군 사령관하고 여기에 있는 자위대하고 같이 우리 한미연합방위체제처럼 실시간대 작전지휘를 하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구조를 상부 지휘구조를 개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보게 되면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로 말하면 이제 항공자위대가 있는데 이거를 작전지휘 일어날 수 있는 통합작전사령부를 만들어놓고 주일 미군의 어떤 역할과 그런 어떤 권한을 격상시켜서 카운터파트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주일 미군 사령관의 직책이 3스타인데 계급이 3성 장군인데 이거 4성 장군으로 높이겠다는 거예요. 높여서 같이 이제 카운터파트로서 일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뭐해서 중국과 전략 경쟁을 함에 있어서 일본의 역할을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부 지휘 구조가 두 개가 다 바뀌는 거예요. 주일 미군하고 이제 일본의 자위대하고 이게 심상치 않은 어떤 변화고 군사 혁신의 아까 그래서 끝판왕이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서열도 올라갔습니다만은 그 군의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위대 현대화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동안 현대가 좀 미진했다는 면이 있다는 거고 그렇죠. 어떻게 그럼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고 심상치 않은 변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거기에 받아서 획기적인 변화다. 획기적이다. 네, 여기에 2024년에 미 의회가 국방수권법에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일본 합동작전사령부, 이게 JJOC인데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하기 위해서 지휘통제구조를 개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관련 내용이 어디냐 하냐면 차기 동맹 방안이라는 문건에 나옵니다. 네. 우리 언론에 공개된 것은 여기에 있는 차기 동맹 방안의 극히 일부인데 주일 미군 사령부 주요 역할은 지휘 통제가 아닌 지금 현재 행정 지원이잖아요. 이것을 주일 미군 사령관을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사성 장군으로 임명하겠다. 그리고 지원 위주가 아니라 전투 위주 임무 수행을 하겠다. 여기까지는 우리 언론에 나왔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문건에는 뭐라고 나오냐 하면 파이트 투나잇을 우리가 가져오자라고 돼 있어요. 이거 우리 거거든요. 한미연합사 거예요. 이건 우리 건데 파이트 투나잇을 우리가 하자. 우리 매무 못하냐.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문민 리더십, 의사결정 연계 조직으로 가자.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원스톱에서 모든 게 결정될 수 있도록 민간군 합동체제로 가자고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심각하고 세 번째는 다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구조로 가자. 재난구조라든지 전투지원이라든지 다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어젠다를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제기했는데 이게 저는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영구적인 지휘 구조를 가져야 된다. 그다음에 일본하고 미국하고 공통 상황도를 운영하자. 이게 CAP이라는 건데 연합작전을 하려면 이게 있어야 되고 여기에 모든 네트워크가 다 들어가요. 이게 지금 없는데 이걸 하자는 거예요. 이건 전투부대로 간다는 거고 작전 계획을 만들어서 공유하자. 일본은 지금 작전 계획 못 만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만들자는 거예요. 연합자산을 같이 운영하자. 실시간 연합작전을 하자. 연합합동 능력을 증강시키자. 우발 계획을 발전시키자. 이 우발 계획의 우발이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심각하고 기분 나쁜 변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일본이 지금 통합 망료 간부라고 해서 합참 비슷한 게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통합, 연합, 합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현대적인 합동참모본부로 증강 개편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주목해야 되고 네. 우리가 지금 여기서 권력 의지, 니체가 말한 권력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힘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네. 노력, 소유하고자 하는 노력, 강해지고자 하는 노력 이런 것을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니체까지 나왔습니다. 자위대가 그동안 평화헌법 때문에 방어만 할 수 있는 군대였고 그러면은 활동 범위가 훨씬 커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훨씬 커지는 건데 이 사건 제가 아까 사건이라 말씀드렸는데 이게 안보 지형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동북아에. 근데 이와 같은 어떤 조짐은 지금 바로 나타난 게 아니고요. 2022년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말씀하셨다시피 평화헌법에 따라서 자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수방위, 그러니까 일본 본토에 대한 전수방위를 하고 하나 일종의 어떤 방패 역할을 하고 일본이 이제 침략을 받았을 때는 이제 주일 미군이 이제 창의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역할이 분담되어 있었는데 2022년도 말에 기시다 내각에서 이거를 그 필요하면 유사시에 하면 적국의 어떤 그 기지라든가 원점을 타격할 수 있도록 반격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이제 명기를 했어요. 근데 3대 안보 문서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에는. 근데 보시게 되면은 외교 안보의 기본 지침인 국가 안전 보장 전략. 이게 첫 번째고요. 자위대 역할과 방위력 건설 방향이 담긴 국가 방위 전략.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구체적인 방위 장비 조달 방침인 방위력 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위대를 움직이는 전력과 전략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공세적으로요. 사실 지금 현재 그 전 세계가 원톱 체제에서 블록화 체제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러시아나 중국의 어떤 역할이나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 자체도 산재한 어떤 내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혼자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 직접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일본과 협력을 통해서 같이 견제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토 방위에 이제 묶여있던 어떤 그 일본의 어떤 역량이 이제 동북아까지 확장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박사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그 안에 한반도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보 정사의 변화가 급격하게 변화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전략적으로 이제 지혜롭게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만 이제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하고 미국이 적국이었잖아요. 이렇게까지 흘러온 데는 사실 미국도 이제 공산주의로부터 지켜낼 방파제가 필요했기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침공을 했고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했는데 어떻게 동맹이 되고 최고의 파트너가 되었느냐. 어떻게 적이 동맹이 되었느냐 하는 특집 그 기사의 내용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결론은 뭐냐면 미국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공산주의를 견제를 해야 되는데 일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선택을 놓고 일본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1차 세계대전의 교훈이 뭐냐면 패전국, 전범국을 징벌적인 조치를 하면 전쟁이 또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네. 미국이 내린 결론이 일본을 경제적으로 성장시키고 민주국가로 육성시키는 것이었는데 이 문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맥아더 사령부의 일본 군정 문서를 보면 최초의 아이디어를 볼 수 있다. 첫 번째 뭐냐면 기존의 정부 민간기관을 최대한 활용하라. 절차를 지키고 서로 증오를 줄이도록 노력하라. 시민을 존중하고 신뢰관계를 쌓을 것.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봉사할 것. 그러니까 미국이 70년 넘게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네. 지금까지 일궈온 것이 미일 동맹이다. 이것은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네.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이 뭐 타격을 받을 만한 그런 대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더 친밀해지고 긴밀해지면 긴밀해졌지 이것이 느슨해지거나 서로 등 돌릴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하고 미일 동맹은 사실 비슷해 보이지만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큰 차이가 있죠. 예. 이 두 동맹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주한 미군과 주일 미군의 역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한미 동맹 같은 경우는 1953년도에 그다음에 미일 동맹 같은 1952년도에 이제 맺어졌거든요. 당시에 한미 동맹은 어떤 목적으로서 이렇게 맺어졌냐면은 공산 세력에 대항하는 최전방 수호자 한반도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한 미군 같은 경우는 한반도 지상전이 나기 때문에 중무장한 어떤 지상군 위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이제 미일 동맹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소련의 팽창을 견제하거나 억제하는 후방미 병창기지 역할로 시작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주일 미군의 어떤 주요 전력은 한국모함 중심의 기동함대하고 네. 해병대 전력이 있고 이거 전략적 기동부대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어떤 구조적인 없고 뭐 역사적인 어떤 동맹 때문에
주일 미군과 이제 그 자이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동 제한 범위, 그러니까 활동 범위가 이제 뭐라 할까 명시상으로는 좀 이렇게 동북아에 언저리 이렇게 얹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평강법 때문에 이제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범위가 자이드 같은 경우는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네. 이 미일 동맹에 있는 그 주일 미군처럼 자유도 이렇게 변모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어떤 회담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자위대가 아까 말한 것처럼 통합작전사령부를 만들면서 주일미군하고 카운터파트가 되면서 이게 전략적 기동군으로 변모가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동북아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도 바뀔까요? 네. 조금하고? 주한미군은 지금 우리가 주한미군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주일미군하고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우리가 사실 궁금한 거는 우리가 중심이냐 쟤네가 중심이냐예요. 근데 지금 명확한 것은 주일 미군이 중심입니다. 대외 공개 문서를 보면 현재로서는 인도 태평양 전략의 근간은 주일 미군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어디에가 이렇게 돼 있냐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간한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 2019년 판의 근간이다. 우리는 뭐라고 돼 있냐. 한미동맹은 동북아 평화의 핵심이다. 인도 태평양 전략의 근간이다. 동북아 평화의 핵심이다. 이쪽이 좀 더 무게가 가 있죠. 두 번째는 숫자적으로 그렇잖아요. 주일미군이 5만 6천 명입니다. 주한미군은 2만 8천 명이에요. 숫자로 나타난 것이고 플랫폼의 성격이 주일미군은 1급이에요. 파워 프로젝션 허브라고 해서 대량의 전력을 한꺼번에 투사할 수 있는 기지가 미군 일본군 기지고 주한미군 기지는 굳이 급수를 따지자면 2급입니다. 여기가 메인 오퍼레이션 베이스에서 장기 주둔 가능한 기지. 무게중심이 아무래도 일본 쪽에 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도자의 말을 좀 봐야 되는데 최근에 미국의 리더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일본은 쿼드 체제의 일부로서 자위대 현대화를 지원하겠다. 그리고 한국은 역할을 확대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머리로 생각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좀 더 분발할 때가 된 게 맞습니다. 이거를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주한미군, 주일미군 뭐 지금 역할도 조금 다르지만은 규모나 주둔 지역에도 차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주한미군 같은 경우는 뭐 2만 명에서 3만 명 사이가 되고 있는 거고요. 주일미군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가장 많아요. 5만여 명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최초의 어떤 미일 동맹이 시작된 게 소련의 팽창을 이제 억제하거나 견제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주로 이제 해군, 해병, 공군 위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화력이 엄청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그 기지를 좀 살펴보면. 요코다 공군기지가 있어요. 여기는 주일 미군사령부하고 미오 공군사령부가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항공수송의 주력인 C-130 등 그 다수의 항공기를 운영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요코하마 해군기지가 있어요. 이제 여기에는 미 7함대 사령부가 위치하고 있고 항공모함, 이지스함, 구축함, 잠수함 등 동북아 지역에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는 이제 해상전력이 이제 집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세보 해군기지도 있는데 여기는 미 7함대 이하의 상륙함과 소위함 등이 배치되어 있어요. 해병대를 위한 것이죠. 그리고 오키나와 이제 후텐마 해병기지가 있는데 여기는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거점을 형성해서 이제 중국의 영향력을 막기 위해 섬뜨기를 할 수 있는 해병대 전력이 하고 그 배치되어 있고 이들을 수송할 수 있는 이제 MV-22 오스프리라고 하죠. 수지 이착륙 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CH-46 수송헬기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제 주한미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에서 신속하게 싸울 수 있던 평택 위에서 저희가 직결부위하고 있다가 유사시 전기에서 싸우는 상태가 되어 있지만 이거는 이제 그 해군, 공군, 해병대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전략적 수준에서 움직이는 기동군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되게 뭐 한국과 뭐 일본이 어디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가름할 수 없겠지만은 여기를 이제 군사적 관점에서는 되게 전략적 요충지로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하고 일본이 군사 장비도 공동 개발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예, 이것도 이제 저희가 좀 뭐랄까 유심히 바라봐야 될 상황이 됩니다. 이번에 4월 12일 이제 양국 정상회담이 이루고 나서 채택했던 선언문들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알 수는 없겠지만은 여러 기사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은 양국 정상이 이제 미사일 등 무기 공동 개발 생산의 논의를 하기 위한 협의체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명확하게 돼 있어요.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주일 미군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위대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키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아울러서 이제 극초음속 비행체 등에 대한 어떤 적외도 탐지 추적을 위한 어떤 그 위성들을 발전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한 문구 안에서 여러 가지를 유추할 수가 있어요. 미 육군이 현대화를 하면서 새롭게 획득하는 무기체계가 네. 기존의 무기체계와 상호 운용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매년 전투 실험을 해요. 그게 이제 프로젝트 컨버전스인데 2019년 정도부터 자위대 인원들이 파견돼서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조치들은 지금에 일어난 게 아니라 이전에도 일어났던 것이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북한이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미국 본토에서는 되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이제 그 고궤도에 있는 정지위성 같은 경우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이제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자유롭게 방향을 틀 수 있거든요. 저번에 한번 소개해 드렸겠지만 그 모든 부분들을 커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체계를 그렇죠. 함께 개발하겠다라는 네네.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네,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그 미국에서는 그걸 갖다 개발하고 있는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스타링크와 같은 적외도, 적외에서 운영할 수 있는 소형 위성의 네트워크를 네. 필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어떤 그런 것을 보면서 자기네들도 위성을 띄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신 위성과 감시 정찰 위성으로 통해 가지고 네. 이제 초소형 위성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발사 진원지가 중국과 북한이잖아요. 그럼 여기부터 가장 먼 데부터 감시를 해야지만 이게 자기네들이 요격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어떤 협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에 있는 것이죠. 박사님 전문 분야니까 좀 더 물어보면은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체계 개발한다는 얘기 어떻게 요격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같이 개발을 해오고 있었어요. 네. AP-1하고 미쓰비시 여기가 시커, 자세 제어 엔진, 2단 로켓 엔진, 클램센 노즈콘 이런 것들 핵심적인 기술과 장비들을 같이 개발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방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신형 미사일을 공동 개발한다는 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려면 속도면에서는 활공 단계 요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거리면에서는 장거리 추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궤적 변화에 있어서는 저공 활강을 하는 탄두의 궤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개발해서 어디다 갖다 놓느냐 이것도 관심 나요. 지금 신개발 이지스 신형 구축함 일본이 2027년에 한 척, 28년에 한 척 여기다 갖다 놓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 써먹느냐 미국 일본, 호주 미사일 방어 시스템 안에 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 일본, 영국 3국 연합 합동 훈련에서 실험을 하겠다는 거예요. 일본이 중심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미국이 얻는 것은 무엇이냐, 미국이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 구체적인 이득이 뭐냐, 이게 미 국방산업 전략이라는 문서에 2024년 1월에 명기가 돼 있어요. 탄력적인 무기 공급망을 갖추겠다. 네. 기술 줄 테니까 같이 만들어서 같이 쓰자. 그다음에 인재를 육성하겠다. 동맹국 인재도 내 인재다. 세 번째는 상호 운용성을 높이겠다. 네 번째는 경제적인 억제를 하겠다. 인도 태평양 국가들이 같이 무기를 만들고 나서 중국은 따로 국밥 시키겠다는 거죠. 이러한 속셈이 담겨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은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겠다 강조를 했습니다. 미일 동맹이 강화된 다음에 우리는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역사적 문제가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동맹이라는 말을 쓰기에는 국민적 공감대하고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동맹이 된다 하게 되면은 이거거든요. 내가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 이제 그 중국하고 결전이 붙었어요. 그럼 우리가 갈 것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또 북한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그거를 직접 들어가서 관여를 할 거냐? 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슬기롭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한미일 군사 동맹보다는 한미일 군사 협력이라는 말을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이슈별로 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극초음속 미사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이제 그 원점으로부터 날아오는 것을 사거리가 연장되면 연장될수록 워닝을 먼저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되게 북익에 부합되는 건데 그 위협도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우리가 포함돼서 군사협력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주변국의 러시아나 중국이 누구든 뭐라고 없답니다. 왜? 우리나라의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일본이나 아니면 이제 미국과 일본의 어떤 동맹의 편을 들게 된다면 저희 경제도 마찬가지 러시아나 이제 중국의 상당 부분이 이렇게 얽혀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밸런스 게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지정학적인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 다음에 다임,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렸죠. 디플로머시, 외교,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정보, 그 다음에 밀리터리, 군사, 그 다음에 이코노미는 경제, 이런 것도 총체적으로 봐가지고 우리가 국가 이익을 최대한 획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국가 전략을 선택하고 이거를 가지고 협력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동맹보다는 어떤 협력의 차원에서 우리가 미래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일본 해상자위대하고 우리 해군하고 전력을 비교하잖아요. 네. 궁금하니까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도 궁금하니까 하긴 하는데 이게 맞냐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군사적으로 승리라는 것은 우리의 적대국을 향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전력을 남겨놓고 B국을 견제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하고 우리하고 1대1로 비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우리가 할 일은 아니지만 궁금해서 해보자면 한국 해양대학교 박사 논문에 2030년 전망을 내놨어요. 수치를 가지고. 한국 해군 전력은 2030년에 중국 대비 19%, 일본 대비 49%에 못 미칠 것이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방위 충분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어떤 나라랑 전투력으로 비비려면 70%는 갖고 있어야 돼요. 못 비비는 거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왜 한일을 놓고 보느냐. 지금 현재 각국의 군사전략서나 안보 위협서를 봤을 때 한국하고 일본 해군 전력을 합친 것이 중국 대비 70%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전문가들은. 그래서 2030년 어떻게 되냐면 한국하고 일본의 해군 전력을 합쳐도 중국 대비 70%가 안 돼요. 19%, 49%로 좀 못 미칩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병력은 한국이 7만 명, 일본이 4만 5,300명 정도 되고요. 잠수함이 우리가 19척 다 합쳐서 일본이 24척 된 정도 되죠. 그리고 디스트로이어 구축함만 보자면 우리가 6척, 일본이 34척 되는데 단순 숫자로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일본은 예를 들어서 잠수함은 3,000톤급 이상이 주력이에요. 그리고 디스트로이어, 구축함의 핵심은 뭐냐 하면 대공방어 능력이거든요. 우리는 대공방어 능력, 그러니까 최신 기술을 갖춘 대공방어 능력을 갖춘 구축함이 3척밖에 없어요. 일본은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일본하고 자꾸 비교하려는 네. 그런 걸 하지 말고 우리가 같이 적으로 규정한 예를 들어서 북한이라든지 이런 국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좀 보는 것이 좋겠다. 네. 네, 오늘은 급변하는 중동 정세와 미일 안보 협력 강화 방향까지 살펴봤습니다. 디펜스 프라임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